보나세라!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올리는데요. 카푸토에서 협찬을 받아서 오늘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요 카푸토 협찬되는 밀가루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스트는 요겁니다. 내가 구독자 많으면 열심히 광고해주는데 열심히 참 구독자가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피자를 배우고 싶은 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푸토에서 협찬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이 밀가루로 만드는 떼리아 피자. 떼리아 피자가 뭐냐면 이게 좀 판 피자거든요. 판 피자를 진행하려고 해요. 셰프스에서 저한테 레시피를 딱 보내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요거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이 새로 나오는 이 밀가루의 특징은 아리아라고 하는 밀가루인데 이 아리아라는 뜻이 뭐냐면 이탈리아어로 에어예요. 에어. 아리아가 공기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공기가 많이 생기고 가볍다는 뜻이겠죠. 뭐 슈페르 누볼라. 저희가 쓰고 있는 게 지금 슈페르 누벨라 그 밀가루를 쓰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구름이라는 건데 굉장히 구름처럼 가볍다는 뜻으로 썼거든요. 더 가벼워. 그냥 공기야. 이름 자체가 공기야. 사실 그 떼리아 피자 보면 공기층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주기에 특화된 밀가루다. 타입은 제로 타입이고요. 약간의 그 겉껍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단백질은 13%, 강도가 W가 300에 320. 생각보다는 강하죠? 레드보다 강한가? 레드보다 강할 거야 아마. 사쿠로소보다. 그 다음에 PL은 0.5죠? 0.6. 뭐 그거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특징은 뭐냐? 발효종이 있어요. 발효종. 발효종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형성이 잘 된다 이렇게 써있어요. 지금 보면 본 파스타 마드레라고 이렇게 써있긴 합니다. 이 밀가루를 발효시키는 발효종이 같이 들어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그 자체로서 아마 그 사전 발효 한 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면 느낀 건 뭐냐면 오토리즈 뭔 줄 아니? 연구원 연구 안 하니 너? 오토리즈는 물과 밀가루만 넣어서 이렇게 사전 반죽을 하는 건데 이거 이스트까지 넣어가지고 반죽을 해요. 사실 오토리즈를 하는 이유는 혹시 뭐 빵 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오토리즈 하면 물과 밀가루를 갖다가 밀가루 자체에도 효소가 있어요. 그 효소에는 아밀라제 효소가 있고 이러니까 재미없다 그러잖아 이씨. 너무 학수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어쨌든 간에 그래도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효소의 이 아밀라제 효소와 프로테아제, 그 단백질 분해 효소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물 딱 접촉한 순간에 활성화가 되는데 얘들이 작용을 하면서 효소 중에서 아밀라제 말고 프로테아제 같은 경우는 글루텐을 좀 분해하게 되면 신장성을 좀 늘리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탄성보다는 신장성이 늘어나니까 공기가 가득 부풀어가지고 유지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부푸는 작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이스트까지 넣고 거기다가 이 안에 파스타 마드레가 들어있다 보니까 더 많이 부풀면서 더 그걸 유지하는 그 역할을 해줄 걸로 이론적으로는 돼요. 그래서 새로 이게 출시하는 밀가루입니다. 무슨 광고 모델도 아니고 진짜 카푸토에서 준 레시피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은 밀가루는 500 준비할게요. 지금 1kg 하라 그랬는데 저희 요 키친에이드가 너무 작아서 500만 갈게요. 500 가고 물은 400을 가는데 우선 320만 갈게요. 그리고 이스트 3g 갈게요. 자, 준 레시피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덩어리를 진 후 2시간 동안 발효를 해야 돼요. 2시간 해가지고 또 친 다음에 다시 또 24시간 발효를 해야 돼. 좀 어려워요. 약간 프로페셔널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성이 됐고요. 자, 보면 표면이 좀 매끄러워지는 느낌이 들죠. 지금 대략 15분 좀 안 된 것 같은데. 자, 물은 4도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차가운 물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한 5, 6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완전 매끈하진 않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매끈한 정도 나오면 멈췄습니다. 지금 수분율이 64%로 지금 쳤는데 1시간 후에 물 다 넣고 80%까지 수분율 높여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면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지금 2시간은 못 했는데 1시간 반 정도? 벌써 바로 든 냄새가 살짝 나고 있어요. 자, 예, 물을 80g을 천천히 넣으라고 했어요. 물을 들어가는데 한 번에 넣지 말고 살짝
바시나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물 주기 기법으로 살짝 넣고 물이 다 흡수되면 다시 조금씩 넣을게요. 자, 물이 어느 정도 흡수됐거든요. 그럼 다시 또 물 살짝 들어갈게요. 지금 물을 되게 많이 먹고 있는데 나머지 물을 먹을 때 확 들어가면 애들이 소화를 못해. 그러니까 천천히 집어넣어가지고 구조물을 형성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시나주는 한 다섯 번에 나눠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흡수가 되면 마지막으로 물 다 넣고요. 자, 이제 남은 재료는 두 가지, 오이라고 소금. 어느 걸 먼저 넣을까요? 퀴즈. 소금인 것 같아요. 이유는? 오이는 겉돌일 것 같아서. 겉돌아? 뭐 아무튼 정답. 정답. 자, 지금 이제 글루텐이 형성이 됐는데 이 소금을 넣으면 좀 더 글루텐이 좀 강하게 형성이 돼요. 그리고 기름은 글루텐 형성을 방해한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넣음으로써 글루텐 방해를 받지 않고 신장성만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소금을 넣고 그 다음에 오이 들어갈게요. 글루텐이 잡히고 나면, 자, 글루텐 잡힌 거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잘 잡혔죠. 지금 잡히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이루가 들어가겠습니다. 오이를 제가 같이 넣을 때도 있잖아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지 사실은 다 처음에도 크게 관계는 없어요. 오이를 넣음으로써 방해가 받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걸린다. 온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는 이상은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 인간이 언제는 오이를 먼저 넣고 언제는 늦게 넣고 이런다고 하는데 그런 약간의 원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작은 양을 할 때는 뭐 사실은 뭐 괜찮아. 대용량 할 때 치다보면 온도가 많이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이 좀 중요한 거지. 아무튼 제가 알기엔 그런데 혹시 아니면 수정 좀 해주세요. 정정해 주세요. 자, 흡수 끝났습니다. 굉장히 좀 찰랑찰랑하죠. 수분율도 굉장히 높고 찰랑찰랑합니다. 이 상태로 두 배 정도를 발효시킨 후에 발효기에서 7도에서 10도 사이에서 24시간 발효를 하라고 해요. 근데 여기 발효기도 없고 이거를 그대로 한번 저온 발효를 해서 내일 아침까지 밀봉해서 그대로 발효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본조르노. 자,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거 얘기하기 전에 우리 그 앞에 쭉 보이시잖아요. 지금 저희 셰프스에서 이렇게 협찬해 주신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미천한 유튜버에게 이렇게 협찬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하려면 더 해주세요. 셰프스에서 이렇게 오늘 밀가루 그 아리아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양한 재료를 준비했고요. 어제 그래서 아리아 밀가루로 저희가 반죽을 쳐서 완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굽기 시작할 텐데, 자, 좀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어제 반죽하는 게 이렇게 됐어요. 자, 아리아라는 뜻이 에어라는 뜻이에요. 자, 공기라는 뜻이기 때문에 공기처럼 뽀글뽀글해요. 이렇게 한번 뜯어볼까, 이렇게 보이시나요? 완전 공기가 됐어, 진짜로. 되게 가벼운 느낌이 도우가 됐습니다. 저희가 어제 1차 치고 2차 1시간 반 한 다음에 다시 하루 동안을 숙성시킨 거예요. 저쪽 사무실이 굉장히 추운데 한 6도에서 7도 요 사이로 지금 발효를 했고요. 지금 상당히 발효가 잘 된 상태예요. 요걸 사용해서 델리아 피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제 도우를 500g을 준비했기 때문에 요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반반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방식은 두 가지로 진행할게요. 소스를 안 바르고 진행을 바로 해볼게요. 자, 우선 오이를 살짝 올려주고 절반 정도가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반반씩 하면 굉장히 지금 찰랑찰랑 매끈해. 야, 이거 지금 이대로 구우면 따로토 타입이 될 것 같아요. 이거 따로토 타입이 좋은 그런 도우. 접어서 약간 살짝 당겨줄게요. 오일은 신장성을 유지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신장성을 위해서 살짝 위에다가 오일을 좀 발라줄게요. 자, 한 20분 지났는데요. 지금 보시면 옆